자, 고대는 아무리 옛날이죠. 나중에는 그 이후에는 그런 다음에 오늘날에는 뭐야 이가? 그지? 고대에서 나중에 나중에서 오늘날로 가겠네요. 자, 보자. 옛날에는 사람들은 마크 부었어요. 클레이 점퍼 조각을요. 태양에 뭐한 이후에 그 조각들을 만든 이후에 태양에 부었어요. 역사적으로 테라코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됐죠? 테라코타는 이제 적갈색 점퍼를 유약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 자, 점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뿐만 아니라 벽돌과 기와죠? 루프타에 가면은. 자, 그러면 먼저 테라코타라는 정의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점토를 구웠습니다. 자, 10번 보자. 그 결과적인 생산물은 무엇과 유사했어? 오늘날의 포트레이와 도자기와 유사했어요. 그 후에 포터, 뭐 도에 가겠죠? 도자기 만드는 옹기장이라고 하죠. 옹기장이는 테라코타를 테라코타 조각을 뭐야 제 속에 넣었습니다. 오픈 하스, 뭐 평가 말하는 건데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마의 제 속에 넣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A, B, D, C. 또? B, B. 처음에 어떤 테라코타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만드는 A가 나왔겠죠. 고대 사람들은 점토를 구웠습니다. 태양에. 그치? 그 태양에 구운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은 오늘날의 포트레이와 유사해요. 어? 아니. DC. B, A. 그렇지. B. 나중에 테라코타 스컬프터는 여기에 넣습니다. 딱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 똑같이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내가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갑자기 하우에버가 나왔네. 일단은 이런 문제는 어떤 정의가 나오고 나서 풀고 가는데 하우에버 반박이 나오네요. 빨간 색깔 칠하고요. 지금 요 문장 완성형은 똑바로 문장을 만들어 놓고 접속사 넣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썸 동그라미 쳐야지. 그리고 아더스 동그라미 쳐야죠. A 다음에 C가 나올 확률이 많네요. 그지? 그러면 그 앞은 좀 반박을 하는 게 나와야겠고, 자, D가 맨 앞에 나와야겠네. 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선사시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먼저 정의부터 내려주고 끌고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사시대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 인간 역사의 시대예요. 뭐 하기 전? 쓰여진 문자니까 쓰여진 문자면 역사시대잖아. 역사시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시대니까 문자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 인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다음에 B번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일단은 반박을 할 수, 이걸 반박하면 안 되잖아. 반박을 however 하고 some others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반박을 할 수 있는 be가 들어가야겠죠. 비록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라는 얘기는 when이야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선사시대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종식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이에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동의된다. 얘가 뭐야? 구정보죠. 구정보를 주면 반드시 역전이 나온다 그랬어. 생각, 이게 독해의 기본이에요. 대개가 일반적으로 동의됐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야. 일반적인 사실은 구정보니까 확실히 비 맞죠. 그거 선사시대가 시작했다고 1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에 그때는 뭐 할 때야? 첫 번째 현대 호모사피엔스가 어피어드 출현했을 때다. 구정보를 줬으니까 반드시 뭐가 나온다? 반박이 나오겠죠. A 그러면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나 일부는 주장합니다. some others가 나왔어. 독해에서 some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쓰고? 데일리가 잘해. 독해에서 some은? 어떻게 해석해? 어떤? 잡 같은? 나는 자시라고 해야지. 자기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적절한 욕이 필요해요. some은?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썸이 한 얘기는 저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얘기니까 그걸 뒤집으면 주제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썸이 나오면 족 같은 새끼들은 이렇게 욕을 딱 집어넣어야 돼.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대리하라고 주장하네요. 자, 선사시대는 시작했다고. 뭐 할 때? 최초의 연장이 발명되었을 때, 약 250만 년 전에. 하지만 아더스는 다음에 C로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선사시대는 시작했다고 기원전 4만 년 경에 뭘 가지고? 크로마뇽인의 출현과 함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3번 주제문은 뭐죠? 선사시대의 시작 연대를 둘러싼 여러 의견에 대한 글이라고 씁니다. 얘가 주제문으로 나왔어요. 윗글의 주제는 선사시대의 시작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라고 써. 원본대로도 뭐 나올 게 없고요. 썸과 아더스를 이용해서 문장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뭐 시험 문제에서는 뭐 변형을 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얘 빈칸 넣기예요. 빈칸 넣기. 그러면 구정보 있으니까 구정보 다음에 however 쓰면 되고 other 있으니까 other 앞에 some 쓰면 되고 너무 쉽죠? 나오면 거저 죽이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옵니다. 그냥 이제 둘러싼 여러 의견들 뭐 주제문 정도 하나만 챙기고 가고요. 자, 4번 학교에서는 이까지 진도 안 나갔죠? 네. 여유 있게 갑시다. 이러한 질병은 일단은 이러한 질병이라고 했어. 그러면 기즈라는 결합장치 코헤시브 디바이스라고 해요. CD 결합장치, 코헤시브 디바이스. 기스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됐다는 거죠. 요거 다음에 일단 들어가야겠네요. 다음에 그러므로가 있으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올 확률이 많죠. 다음에 시미럴리가 있죠. 그치? 그러면 C, A, D, B겠구나 라고 우리가 C, A, D, B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이렇게 해야죠. C, A, D, B. 배워보면 결론일 확률이 많고, 앞에 있는 말,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랑 키핑으로 한 번 더 물고 가겠다는 얘기잖아. 유사하게는. 그치? 그리고 C번.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치? 정의를 먼저 쓰고. 자, 보자. 그러면 C부터 먼저 읽을까요? 그게 편하지, 여러분들도. 윌슨스 디지즈는 유전성 질병입니다. 일으키는 구리가 축적하는 것을 몸 안에 축적되도록 야기시키는 유전성 질병이에요. A번 갑니다. 만약 치료되지 않는다면이죠. 만약 치료되지 않는다면 PP 써야 되겠지, 당연히. 그치? 여기 그러한 질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절트 인이니까 결과죠. 손상을 입을 거예요.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뇌와 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초래한다는 얘기야. 다음에 뒤로 가죠. 유사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바꿔 쓰겠죠. 얘 대신에 in addition을 쓸 수 있겠죠. 같은 말이니까. 게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 쓰기를 해서 출제도 가능하다. 조사가들은 대리하라고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몇몇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스키저 많이 했지, 정신분열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이, 높은 농축이겠죠? 구리 농축을, their system, 여기서는 사람들이 몸에라고 해야 돼요. 많은 양의 구리가 농축되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리는 비록 필요하다 할지라도 should be considered 톡식하다고, 독성 있는 물질이라고 간주되어져야 한다. 인간의 몸 속에서는 많은 양으로 인체에 축적되었을 때겠죠. 그렇죠? 많은 양 안에서, 아니 인간이 몸 안에 있으면 톡식하다 라고 고려되어져야 한다. 자, 여기서는 뭐 빈칸 늦게 하나만 채우고 갑시다. 데미지 밑줄 긋고요. 유사하게 데미지 톡식, 그냥 이렇게 해서 화살표하고 빈칸 늦게 논리 문제로도 하나 가져가자. 톡식 이렇게 하면 이해가죠? 그치? 됐나요? 혹시 빈칸 느낌. 자, 5번. 불법을 자는 거는 아니지. 나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 이 빛 때문에. 자지 마세요.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고. 아포 스테이트 한번 할까? 자,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갈까? 막 보이는 게 막 체인지가 보이기는 하네요. 그죠? 체인지에다가 일단 밑줄을 꺼볼까? 체인지. 체인지 또 언체인지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 However 빨간색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뒤집네요. 여기서는요, 예, 빈칸 느낌 단어 문제로 별표하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만 내가 이제 준비한 것만 할게. Embellish. Embellish가 뭐지? 어떤 이죠?
얻어, 장식하다, 미화하다, 얻어, 오나먼트. 오나먼트. 비대. 그쵸? 다음에, 가니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가니시. 얘가 장식하다입니다. 인브로이더. 인브로이더. 인브로이더 이렇게 해도 돼요. 인부. 임산부죠? 임산부는 뭐 하지? 나 선생님 대봐.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아가야. 지금 뭐야? 그러면서 뭐 해? 뜨개질 하죠? 뜨개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가? 원래 뜨개질 하자예요. 그러면서 아기한테 얘기했죠. 엄마는 어렸을 적에 너무나 이뻐서 남자들이 줄을 섰단다. 지금 이야기 꾸며내고 있죠? 인브로이드, 인브로이드, 이야기 등을 꾸며내다. 꾸미다인데 이게 추상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꾸미다까지 가는 단어고요. 다 게리시는. 게리시. 예진아, 너 너무 야해. 좀 게리시. 좀 가리시라고. 가리시라고. 야한이에요. 야한. 야한. 동의어예요? 아니, 요거는 이제 장식하다고. 아. 장식하다 꿉니다. 인벨리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인벨리시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 넣기로, 좀 생각을 해줘. 자, 보자. A번부터 일단은 그냥 갈게요. 단어, 르네상스. 이,는, 뭐야,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 문자 그대로 의미합니다. 리버스를 의미합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본주의에서 교회 중심이고, 그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는 가게 된 계기가 르네상스예요. 신을 중시하는 주의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주의로 가는 게 르네상스죠. 그리고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문명이잖아. 그죠? 문명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술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가 바르바르죠. 그 독일의 야만족들에게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야만의 시대가 옵니다. 그 야만의 시대, 그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암흑기를 탈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르네상스예요. 다시 문명화된 정신을 갖자, 우리 인간이.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게 르네상스의 한 계기가 되는 거고. 자, 보자. 단어 르네상스는 문자 그대로